네, 이제 연합회님이 기대하셨던 기업 소개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은 중국 기업일까요? 한국 기업일까요? 네. 오늘 기업은요, 짜잔! 네. 굉장히 재미난 회사고 되게 훌륭한 회사인데요. 사진을 찍고 문지르면 최저가를 알려주는 찌껌이라는 업체입니다. 찌껌. 아, 찌껌은 업체 이름이 아니고, 어플 이름이요, 어플. 네. 이거는 이제 그 어플 화면을 갖다가 캡처한 건데요. 이제 스마트폰에 그 사진 찍기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 딱 찍으면, 가격표 사진 딱 찍으면, 그걸 이제 걔가 인식을 해가지고, 가장 싼 최저가가 어디인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저희가 마트 가서 사진 딱 찍으면, 이게 지금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게 최저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최저가 검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인터넷이 나오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판매는 인터넷 판매. 인터넷 사는 게 제일 싸니까 최저가 물건을 찾아주고 거기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최근에 이런 그 트렌드를 쇼루밍이라고 그래요. 쇼루밍이라고 해서 실제로 나이키 운동화 살때 저희는 백화점이나 이런 상사 할인 매장, 나이키 매장 가가지고 디자인을 보고 직접 다 신어봐요. 그죠? 보고 그리고 모델명과 모델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구입은 인터넷에서 하죠. 인터넷이 더 싸니까. 네. 마트 찍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냐면요. 요즘 되게 많이 찍어요. 되게 많이 찍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앱을 깔고 나서 편의점 가서 막 찍어봤어요. 편의점에서 물건 못 사겠더라고요. 네, 찌꺼미라는 앱이 되게 재미난 앱이고요. 이 앱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제품의 최저가 정보를 알려주는 어플이고요. 찌꺼미고요. 15년 차 엔지니어인 김학경 대표와 동료들이 만든 회사인데요. 이 김학경 대표가 삼성전자 출신이에요. 삼성전자 출신. 이그 출신인데 뭘 하시던 분이냐면 OCR 아세요? OCR. 광학 문자 인식 기능을 이용한 서비스를 만든 건데 원래는 이제 제품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고 검색하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제품의 모습은 되게 다양하고 포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제품의 모양은 다른데 제품 가격표는 또 거의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표 인식하는 걸로 이제 바꿨는데 찍어서 딱 하면 이 제품의 가격과 최저가와 알려주고 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의 후기까지 올라와요. 후기, 리뷰까지 올라와서 이걸 사도 될지 말지를 검색하기 되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식을 되게 많이 하고 잘 되고 신속하게 빨리빨리 보여주다 보니 별다른 마케팅하지 않았는데 입소문이 나가지고 소비자들 반응이 되게 좋답니다. 근데 이 김학연 대표님은 여자분이시더라고요. 되게 저 미인이시던데 이분이 모바일 뷰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가격표를 찍으면 가장 저렴한 화장품 살수 있는 거를 알려주는 걸로 지금 준비 중이고 검색했을 때 가장 저렴한 가격을 나오게 되면 그 사이트로 연결됐을 때 판매되면 판매 수익의 얼마를 수수료 받는 형태로 지금 돈을 받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돈을 안 받고자는 얘기죠. 그죠? 아직은 공짜니까 마음껏 쓰세요. 찌꺼미라는 거는 예, 뭐 큐피닷컴 나오겠네요, 그죠? 큐피닷컴이 저희 정신에서 운영하는 큐피닷컴이 인터넷 제 최저가죠. 근데 큐피닷컴의 가격표를 찌꺼미에 등록을 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야 큐피닷컴 나오겠죠, 그죠? 저희가 또 찌꺼미과 한번 제휴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족 포켓 검색하면은 안양 비싼점이 제일 싸게 나와야 하나요? 그건 아닐 텐데 똑같은데 가격은. 하여튼 이런 찌꺼미라는 어플이 있었고요, 네. 재밌죠, 그죠?